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쭈꾸루 공포 게임은 으드득 으드득 이라는 괴담 공포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깜짝아, 씨, 뭐야! 저 네 카톡 프로필 사진 아니었나?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학교에 있었어. 여긴 내가 다녔던 중학교였지. 벌써 한참 전에 졸업한 학교. 여긴 학교. 이것이 꿈이라고 알아차리게 된 것은 교실 안이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중학교에 찾아올 이유가 없었지. 별로 좋았던 추억도 없었고 말이야. 정말로 아무도 없는 건가? 어쩐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복도를 걸으니 그리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긴 복도를 조심스럽게 걷다 보니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장소가 눈앞에 있었지. 하, 그립네. 남자 화장실이잖아! 이거 아주 문제가 있군. 남자 화장실을 좋아했구만. 중학생 때의 나는 위장이 약해서 수업 도중 화장실에 가는 게 습관이 되었지. 아, 여자 화장실이군요. 삐그덕하는 소리를 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 여전히 더러웠었지. 화장실이 그렇지 뭐. 그때 나는 내 의지에 상관없이 몸이 저절로 화장실 중 한 칸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이번에는 양변기 위에 앉았지. 어째서 내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때서야 꿈속에 있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도대체 왜 나는 꿈속에서 화장실 가운데 칸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 거지? 아, 도대체 왜 나는 꿈속에서 화장실 가운데 칸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말이야. 난 점점 공포감이 밀려왔어. 무서워. 왜 마음대로 화장실 같은 곳으로 들어온 거지?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져 두리번 주변을 둘러봤어. 겨우 몸이 원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난 다시 일어나려고 움직인 그 순간 바스락하는 소리가 치마 주머니에서 들렸어. 무엇인가 싶어서 꺼내보니 꾸깃꾸깃한 상태로 둥글게 뭉쳐진 쪽지가 있었지. 그 쪽지에는 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있었어. 으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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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드득? 으드득이 뭐야? 난 원래부터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편이었지만 쪽지에 쓰여있는 글자는 평소보다 더 지저분하고 대단히 초조하게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화장실 맞은편 끝에 칸에서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야? 그때 깜짝 놀랐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리는 끊길 듯 끊기지 않으며 계속되고 있었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으뜨득 으뜨득 으뜨득. 너무 무섭고 긴장돼서 심장이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어. 으뜨득 으뜨득. 종이에 쓰여있던 것과 같은 소리였지. 하지만 난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어. 단지 확실한 것은 가벼운 느낌의 소리가 아닌 뭔가 무거운 느낌의 소리라는 것이었지. 난 미치도록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멋대로 벽을 기어올라 위에서 소리가 나는 칸을 엿보기로 했어. 물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말이야. 그때 난 봤어. 바로 화장실 마지막 칸 벽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 정확하게 볼 순 없었지만 소리를 내는 무언가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몸은 살이 벗겨진 듯한 그 아이가 입을 움직일 때마다 으드득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 난 그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좀 더 앞으로 내밀었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냥 가만히 있지. 그리고 정확하게 봤어.
흉측하게 생긴 아이가 사람의 신체 부위와 살과 뼈를 으드득 으드득 소리를 내면서 먹고 있는 것을. 갑자기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왔고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간 저 시체의 주인처럼 잡아먹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난 화장실 문을 빠르게 열고 그곳에서 뛰쳐나왔지. 발이 엉클어져서 세면대에 얼굴을 쳐박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뒤돌아봤더니 신체 부위를 씹어먹고 있던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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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운동회 달리기 시합 때도 달려보지 못했던 내가 전력을 다해서 화장실을 나가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 난 선도부를 했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지리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있는 곳은 3층. 계단을 한 번에 세네 칸씩 뛰어내려서 빠르게 1층으로 도착했지. 그곳에서 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 헐? 신발장 근처와 복도에는 화장실에서 봤던 아이와 똑같이 생긴 녀석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지. 이젠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 녀석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뿐 내게 덤벼들거나 하진 않았어. 어? 왜지?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중앙 현관으로 갔어. 중앙 현관에는 열쇠가 걸려있어 나갈 수는 없었지만 비상용 열쇠가 신발장 위에 있는 것이 문득 떠올랐지. 살았다. 역시 탈출을 못할 리가 없지. 빨리 나가자. 살았다. 역시 탈출을 못할 리가 없지라니. 내가 말했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게 기억났지. 난 전에 이것과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었어. 그 으드득 으드득이라고 적힌 종이도 예전에 꿈에서 내가 쓴 거였어. 중앙 현관에서 나가 교문의 문을 열었을 때 잠에서 깼었지. 그래서 꿈에서 깨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봐. 이젠 으드득 으드득거리는 녀석이 쫓아온다고 해도 아까처럼 달리면 잡히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에 꿨던 꿈에서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무거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 어째서 잠겨 있는 거지? 원래 열려 있었던 거야? 설마. 최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안 좋은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서 등하교 시간 외에는 모든 문을 닫아두기로 했지. 그때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옛날에 꿨었기 때문이었나? 현실 반영이 된다고? 꿈이? 갑자기 다시 밀려오는 공포감과 그 귀신이 나를 쫓아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 항아리? 열쇠 같은 게 있잖아. 항아리 속에 분명히 열쇠는 보였지만 너무 깊어서 잡히지 않았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깊게 느껴지는 것. 항아리 속에서 열쇠를 꺼내려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묘한 소리가 들렸어. 설마 또 으드득이니? 도망쳐야 돼, 빨리! 어차피 꿈이야. 항아리에서 열쇠를 꺼낼 수 없다면 항아리를 부수면 돼! 그거야! 됐다, 꺼냈다! 빨리!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뒤에서 엄청난 한기를 느꼈다. 그때 나는 바로 뒤에 그 녀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아깝네. 이번에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운이 좋게 나는 꿈에서 깼어. 당연히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고 머리에서는 통증도 느껴졌어. 헐, 소름 끼치겠다 이런 꿈 꾸면. 일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이 꿈을 잊지 않기 위해 종이에 메모했어. 매우 무서운 꿈이었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러나 종이에는 이미 빼곡히 글이 쓰여있었기 때문에 쓸 수 없었어. 빼곡히? 무슨 글이 쓰여있던 거지? 어쩔 수 없지. 옛날에 쓰던 노트라도. 메모를 하기 위해 책장 안에 있던 낡은 노트를 펼쳤고 노트를 편 순간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으드득 으드득. 어? 이 쪽지가 아까 그 글 아니야? 헐.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렇게 쓰여있었어. 난 너무 소름이 끼쳐서 잠깐 동안 몸이 얼어붙었지.
예전에도 이 노트에 똑같이 썼었고 이번에도 여기에 쓴다. 만약 다음에 또 똑같은 꿈을 꾼다면 무사할 수 있을까? 만약 나중에 신문이나 TV에서 잠을 자던 도중 죽어버린 사람 이런 우스운 기사가 있으면 어쩌면 나일지도 몰라.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대박이다. 이게 일본 괴담이래요. 저도 약간 이거 비슷한 경험이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운동장을 뛰고 있는데 뒤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한테 껌을 사라면서 쫓아오는 거야. 근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뭐야 엄청 느리나 하면서 이제 나는 뛰었지. 근데 그 꿈을 깨고 나서 다음번에 그 또 똑같은 꿈을 꿨어. 근데 그 할머니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껌을 사라면서. 그리고 아 나는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또 깼어. 그 다음에 또 다음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또 그 꿈을 꿨는데 그 아주머니 속도가 나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 꿈을 또 꾸면은 나보다 진짜 속도가 빠르겠네 싶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되게 안 좋은 꿈이더라고. 이거 할머니한테 잡히면은 껌을 꼭 사야 된대요. 근데 그 껌을 사는 비용이 목숨이래. 그런 좀 비슷한 경험이. 네. 근데 그 뒤로는 또 이제 그런 꿈을 안 꾸더라고요. 어쨌든 꿈은 꿈이니까요. 재밌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드득 으드득이라는 공포게임이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